Make Everything. 네, 매브리띵은 저같이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뭐든지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걸 밑에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. 네, 오늘은 이 음료수와 젤라틴을 이용해서 이 병 모양 그대로 젤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결과물이 정말 예쁘더라고요.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로 이 음료수를 먼저 이렇게 까준 후에 이 사발에다가 전부 부어줍니다. 네, 그 다음으로는 병에다가 일직선으로 구멍을 내주시는데요. 여러분도 항상 아시다시피 칼 사용하실 때는 손을 조심해 주셔야 한다는 점. 이제 이 구멍을 안 막아주면 부었을 때 콸콸콸콸 새겠죠. 이렇게 접착력이 강한 테이프로 구멍을 막아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병을 다 마감했으면 이제 젤라틴을 사용해 볼 건데요. 100ml 기준 한 8숟가락 정도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이제 이런 비주얼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준 후에 전자레인지에서 30초씩 두 번 정도 돌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녹았는데 냄새가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. 어우, 근데 이 냄새들이 이 젤리가 굳으면서 사라진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해볼게요. 네, 그럼 이제 이거를 풀어 넣어주시고 잘 섞이도록 저어주시면 됩니다. 어느 정도 다 섞어주셨으면요, 병에다 옮겨 담아줄 건데요. 제가 까먹고 깔때기를 안 챙겨왔어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이컵을 이용해서 넣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게 뭔가 채우긴 채웠는데 이상해. 내가 생각했던 비주얼은 이런 비주얼이 아니었는데. 그럼 이제 냉장고에서 붙여주면 되는데요,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긴 시간이 지나고 얘네가 이제 이렇게 단단하게 굳었습니다. 근데 제가 기다리는 동안 이제 요구르트하고 오렌지 주스로 한번 더 만들어 봐서, 근데 얘네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뜯어 볼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콜라, 요구르트, 오렌지 주스까지 다 해봤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, 비주얼 봐봐, 진짜 예뻐요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, 비주얼은 진짜 끝내주는데 이 젤라틴이 들어가니까 단맛이 하나도 없어져요. 설탕을 좀 더 많이 가미를 해야 맛있는 젤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서 파는 젤리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갔다는 소리일까요? 네, 이렇게 해서 젤리를 만들어서 맛까지 봤는데요, 맛은 좀 아쉬웠지만 비주얼은 정말 괜찮은 젤리를 만들어 봤어요. 여러분은 꼭 만드실 때 설탕 좀 많이 첨가하셔서 젤리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4시간 동안의 노력이 나의 4시간 동안의 노력이 이렇게 허망하게 burn 했네요.